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. 맨 마지막에 내가 물고.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. 제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없었는데요. 올해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. 핫! 그것도 2살 연하 20살입니다. 이제 곧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. 보통 대학생들은 얼마 정도의 선물을 해야 하는 걸까요? 우리가 옛날에 100일에 뭐 줬어요? 아 근데 그런 기억에 남는 건 있었어요. 3만 얼마밖에 없는 네. 거예요. 근데 이거 가지고 아 맞아 맞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먼저 한도가 정해져 있어. 아 맞아요. 그리고 고민을 막 해보고 알아보다가 이 돈으로는 네. 어떤 의미 있는 선물도 못 해준다. 그럼 이건 아이디어를 짜야 된다. 그 천년백화점 네. 그 당시에는 네. 거기 가서 상자 하나 사가지고 2,500원짜리 사갖고 1,000원짜리 다 담았어. 정말. 갖고 여기 있는 거 나랑 다 같이 쓰자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야,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. 저도 옛날에 만났던 친구 시를 이렇게 딱 풀어놨어. 그래서 시를 계속 땡기는 거야. 땡기면 중간에 머리핀, 중간에 초콜릿 계속 땡기면. 그 아까 말한 그 박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근데 중간중간마다 좀 좋은 게 있어. 오 괜찮아. 이거 좀 괜찮아. 이거 좀 괜찮아. 배치하는데 얼마 고민했겠어.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땡기셔 써놓고 맨 마지막에 내가 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. 와이프가 평소에 이제 내 차를 타면 그러니까 이게 왜 감동이냐면 와이프의 행동을 내가 남자가 알고 있다. 그렇지, 그렇지. 사소한 거지. 얘는 타자마자 거울을 본단 말이야. 이렇게 차 이거 내려가지고 네. 거울 딱 보니까 여기다가 목걸이 매달은 거지. 탁 내렸는데 목걸이 눈앞에 탁. 띠용.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뭐였냐면요. 뭐야? 진짜 이것도 후드티를 네. 그러니까 여자친구 뭐 사주기 고민했는데 여자친구가 입는 옷 스타일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후드티는 언제든지 다 입을 수 있으니까 후드티를 하나의 도매 시장에서 7,000원인가에 네. 똑같은 건데 컬러별로 해갖고 7개를 샀어요. 그래갖고 후드티를 이렇게 딱 줬더니 성의 없다고 그냥 똑같은 디자인에 이렇게 샀냐고 농담 삼아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입으라고 산 거야.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갔어. 갔는데 사실은 후드티 안에다가 그 뭐야 포스트잇이랑 월요일 날 나 만나서 할 거 이런 거 화요일 날 나 만나서 할 거 이걸 넣어놨었지. 딱 입어보고 이거 한 번씩 하거든. 손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. 이것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이런 것도 괜찮겠네.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. 100일이면 200일, 300일 1주년 생각해야 되는데 점점 낮아지면 안 돼요. 맞아. 그러니까 작은 거 주세요. 10원부터 출발하면 돼. 금액으로 따지면. 그렇지. 네. 근데 어떻게 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. 그렇지. 맞죠? 10원짜리를 어떻게 주느냐. 어떻게 주냐가. 자, 이렇게 아이디어적인 이벤트로 해서 고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